자, 21번 질문입니다. 원 유형은 함축 의미였고요. 고객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내신 중요도는 별 하나 줄수 있겠네요. 그래서 좋은 고객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고객은 항상 옳은가? 자, 고객들이 고장난 제품을, broken product를 한 유명한 회사에 반품을 할 때, 자,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이죠. 이 자리에 대신 쓸 수가 없겠지. and this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일치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은 주방과 욕실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절 자체가 선행사가 아니고 한 유명한 회사가 선행사예요. 자, 그 회사는 거의 항상 대체품을 제공을 하죠.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고객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글 순서 첫 번째 잡고요. 자, still 대신에 nevertheless를 써도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 자, 이 부분이 글의 이제 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여기서는 관계부사 when 또는 대시 사용된 형태인데, have got to가 뭐뭐 해야 한다, must 의미죠. no라고 말해야 하는 때들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대어는 유도부사니까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보증 전문가가 설명하길, 이 부분이 주어고 여기가 동사죠. 수일치하고요. 자, 뭐와 같은 제품이 손상되어지지 않거나 또는 남용되어져 왔을 때와 같이,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거 체크해 두고요. 이 부분은 단어 순서별 주의할 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글 순서 두 번째 잡고요. 자, 여기서도 계속적인 용법인데 and here로 바꿀 수 있겠지. 수일치해 주고요. 전자상거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 이 사람은 말하길 주어고 이 부분이 동사죠. 고객이 항상 옳지만 때때로 당신은 고객을 해고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함축 의미로서 밑줄 친 문장이었죠. 이 부분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다 이런 내용이었지. 자, 끊고 글 순서 세 번째 잡고요. 자, 이 사람이 말하기 위해서 그 불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도를 해왔고 그리고 대리아를 깨닫죠. 목적절 접수가 되시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만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빈칸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관심을 그녀의 고객들 중에 나머지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성 CEO였다, 그지? 그러면 여기에 who를 and he가 아니고 she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적인 요법인데 여기서의 서행사는 그녀의 고객들 중에 나머지지. 그래서 and they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삽입절이고요. 그래서 수일치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내 성공의 이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주제, 요지, 제목 한이 정도의 중점을 두면 되겠습니다.